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영미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도전. 그 도전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퀴즈. 안산 상록수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석부감님, 상제님 말씀이 담긴 도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청산도 도전은 동서양 기존 종교의 경전처럼 단순히 성자들이 말씀과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아니라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천지개벽의 시간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이신 증산상제님과 태모고수부님께서 인간을 오시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뜯어고쳐 전 인류를 조화선경세계로 인도하는 천지개벽공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단순히 인간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종교적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벽하여 우주 가을철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인류 생활문화의 대도입니다. 따라서 증산도 도전은 천지의 자연 섭리로 닥쳐오는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지구상 전 인류가 상극의 시대를 매듭짓고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새 시대 새 진리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서양 경전의 총결론이 새 시대 새 진리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상록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박치영 도생입니다. 네, 박치영 도생님은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진리의 어느 부분에서 확신을 얻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요. 우주 일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진리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부분 같이 어울리며 살던 모든 사람들도 기업가라든가 종교가 모든 분들도 우주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산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주에도 과연 입법이 있고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전에 철학가라든가 종교가 그럼 각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론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신화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아 우주에는 이러한 입법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책들을 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주론에 대해서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우주일년은 상제님 진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한 소식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이치는 삼원으로 무극, 태극, 황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무극은 도의 본원으로 일수이다. 아, OX죠? 정답 X입니다. 네, 정답은 일수가 아니라 10토였죠. 음양오행과 상수철학으로 본 무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도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귀입니다.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여기서 지인은 천지 1월의 뜻을 완성하는 도의 지극한 주인을 의미한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정답은 5 맞습니다. 천지 1월의 뜻을 완성하는 도의 주인공, 지인 맞습니다. 우주 목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 위격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하루는 김형렬 성도가 상제님께서 출세하실 때를 엿주니 상제님께서 내가 도솔 천궁에 있다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으로 내려와 모악산 금산사 3층전에 머물며 경주 용담 구경하고 고부 갱망리 강시문 중에 탄생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서양 대법국 천계탑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네, 정답은 베드로 대성당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과거 2000년 동안 서교에서 부르짖었던 아버지 하느님, 천주님이심을 밝혀주신 문제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비인정이면 불가근하고 비정의면 불가근하고 비태통이면 불가근하라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위 글에서 비태통이면 불가근하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종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정답 맞습니다. 수석보감님, 종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모든 존재의 세계에는 그 생명창조와 변화의 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수맥이 있고 산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몸에는 피와 기가 흐르는 혈맥과 기맥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에는 도맥이 있는데 종통이란 곧 도맥, 즉 상제님 도의 정통맥, 상제님 신법의 완전한 계승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제님께서는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맡긴다 라고 하시며 수부님께 종통대권을 전수하셨습니다. 결국 수부도수와 일체로 되어 있는 종통도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전 인류의 구원과 직결된 핵심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제님과 테모코스부님의 진리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상제님과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는 유일한 길, 종통도맥, 꼭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 나갑니다. 1906년 병오년 3월에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양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대삿갓의 풀대님 차림으로 말도에 들어가시었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말도에 계신 기간은 며칠일까요? 1번 10일, 2번 20일, 3번 25일, 4번 30일. 정답. 아, 네. 2번입니다. 2번 며칠? 20일입니다. 네, 정답 2번 20일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독권 계승자에게 20년 은둔 도수를 붙이신 문제였습니다. 박치형 도생님, 총 오늘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도전 퀴즈대회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제가 요즘 들어서도 더 느끼는 거지만 진리적인 공부를 더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증산도에서 원하는 일꾼도 계속해서 자기 개혁을 하고 자기 도야를 하는 일꾼이 있듯이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참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상극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황재훈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재훈 도생님은 상제님 신앙을 하신 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1991년도에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고향 후배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하게 되면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에 나온 여러 선구들 중에서 이제 현실화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 하구뚝이라든가 새만금 방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1998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수천 마리의 소를 몰고 38선을 지나서 북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도전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안산 상록수도장의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성구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도전 8편 117장입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니니 더 지추가 아니냐, 이 성구인데요.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큰 이게 별난에 대한 경고와 나아가서 우리 일꾼들이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큰 책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지상 낙원의 새 세상에 대한 희망 메시지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구라 이 성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정말 멋지고 가슴 뿌듯한 성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구리골 앞을 지나시다가 미래의 의복 문화에 대해 말씀하시며 옷도 툭툭 털어서 입는 이 곤충의 송날개 같은 옷이 나온다 라고 하셨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은 잠자리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정답은 오. 네, 정답 오, 잠자리 맞습니다. 천지공사를 통해 이뤄지는 후천 성경의 각종 생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예로부터 남통 만리라 하였나니 장차 우리가 살 땅이 새로 나오리니 안심하라. 장차 동양 삼국이 육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동양 삼국은 중국, 인도, 베트남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네, 정답은 한국, 중국,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상제님께서 가물치 회를 좋아하시고 미꾸라지는 탕으로 즐겨 드시고 또 토삼이라 하시며 즐겨 드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토삼이라 부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렁입니다. 네, 정답은 우렁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즐겨 드신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도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무신년 음력 4월에 문공신 성도의 집 상량보에 그림을 한 장 그려 붙이셨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답은 오선 위기도였습니다. 네, 쏙포감님, 오선 위기도란 어떤 건가요? 상제님께서 무신년 음력 4월 11일에 오선 위기 진주도서의 주인공인 문공신 성도의 집 상량보에 그려 붙이신 그림인데요. 여기엔 상제님도의 실제 진주가 나오고 또한 마지막 매듭을 짓는 추수도원의 천지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선 위기도는 첫째, 천지의 뜻을 이루는 일꾼, 둘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으뜸되는 일인 의통성업, 셋째,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푸는 진리의 근본틀인 음양론, 넷째, 상제님 대업의 뜻과 목적이 결국 일꾼들의 역사의식, 신법 전수에 의한 인사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상제님도의 화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가을 개벽기에 호련이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선 위기도는 상제님의 천명을 의통성으로 완수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일꾼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네, 오선위기도에 대한 수석포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로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어디를 가실 때 항상 머리를 한쪽으로 먼저 두르시고 발을 한 발 내디디신 뒤에야 다른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언제나 먼저 향하신 방향은 어디일까요? 1번 서쪽, 2번 남쪽, 3번 북쪽, 4번 동쪽. 4번 동쪽입니다. 동쪽. 네, 정답은 4번 동쪽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동력 동자는 살릴 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상제님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황재윤 도생님, 오늘 네. 총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오늘 퀴즈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평소에 도전을 이제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읽어서 세상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석과님도 저와 도전 퀴즈를 함께했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저희 안산 상록수 도장에서 상생방송 도전 퀴즈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한문화 전문 채널인 상생방송이 크게 성장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한 가을 우주 가을철 개벽 시간대에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널리 전해서 사람 많이 살리는 진정한 상생의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생장염장의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리이환이라.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나의 마음은 한결같으니라.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안을 원안으로 가득 채우므로 우주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사람은 본을 받아서 깨쳐야 한다. 세상에는 작은 건물만도 못한 놈도 많으니라.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느니라. 의로움이 있는 곳에 도가 있고 도가 있는 곳에 덕이 머무르니라. 안산 상록수 도장 성도님들의 성구 암송 실력이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정답을 맞추면 상품으로 수도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수도복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면 정답하고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다음은 태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천지의 음덕으로 녹을 먹으니 감사하옵니다. 불초 자손의 식상이나 설령께서 하감하옵소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일까요? 정답! 식구입니다.